인구 시리즈 첫 번째 주인공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공식 막내지만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스펙만 따지면 캡틴 아메리카 그냥 이기는 고스펙의 소유자야. 아이언맨이 차기 어벤져스 리더로 점찍었을 정도지. 그런데 왠지 스파이더맨에게서 익숙한 모습이 보여. 말 많고 자기주장 강하고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피터 파커의 모습. 딱 밀레니얼 세대의 모습이야. 그렇다면 말이야, 스파이더맨이 마블 속 뉴욕이 아닌 현실 속 한국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 피터 파커는 2001년에 태어났어. 198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지. 밀레니얼은 인구정책의 핵심이 되는 세대야. 2030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 그런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어. 급기야 2018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로 떨어졌지. OECD 만년 꼴찌인데다가 처음으로 1.0 이하를 기록한 거야. 이대로 가다간 2050년 인구 구조가 이런 모양이 될지도 모른대. 물론 처음부터 우리나라 인구 그래프가 이런 항아리 모양이었던 건 아니야.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이 태어나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어. 우리나라 인구는 크게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태어난 인구를 뜻해. 말하자면 6.25 전쟁 후 태어난 세대인데 이때 합계 출산율은 무려 6명이 넘었어. 후진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 이 시기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3%에 달해 23년마다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 인구 폭증 현상이 일어났어. 1960년의 인구 구조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인구의 2.9% 정도지만 유소년 인구는 42.3%로 급증해 생산 연령이 인구의 반을 겨우 넘었어. 지금과 달리 고령 인구 부양이 아닌 유소년 부양 부담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였지. 이때는 중위 연령도 19살밖에 되질 않았으니 알만하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 정책이 시작됐어. 그 후 출산율은 꾸준히 낮아져 20년 후 1980년대에 이르러 대체 출산, 즉 인구 유지 수준으로 낮아졌지. 이런 과도기 속에서 태어난 세대가 바로 X세대야. 주로 1970년대생들을 말하지. X세대에 이르러선 합계 출산율이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태어난 인구수 자체로 봤을 땐 역대 최다였어. 1969년 100만 명을 넘더니 1971년엔 102만 명이 태어났어. 베이비붐의 상징인 1958년에도 100만에 한참 못 미치는 76만 명이 태어난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야. 한 반에 6, 70명이 앉아 수업을 받거나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 등교했던 세대였으니. 이들은 성인이 된 후 늘 한국의 평균 연령을 차지했다는 특징도 있어. 한국의 평균 연령은 X세대가 20대일 때 20대였고 X세대가 30대일 때 30대였고 이제 그들이 40대가 되니 40대가 됐어. 나이를 먹어가면서 줄곧 한국 사회의 중간 나이대를 유지한 거야. 그 후 태어난 이들이 바로 스파이더맨이 속한 밀레니얼 세대야. 이들은 앞서 말한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자녀 세대이기도 하지.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세대에 비해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점이야. 출산율이 충분히 낮아졌음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는 출산 억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다가 1996년에 가서야 인구 억제에서 인구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 문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시작됐어. 1998년 1.5명 미만으로 낮아진 후 2000년을 지나며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거야. 정부는 2006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 대응이었어. 요즘 애들, 밀레니얼은 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걸까? 그 근본 원인을 알려면 밀레니얼이 성장한 경제적 배경에 주목해야 해. 좀 슬프지만 우울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M4 세대란 말 알지? 연애, 결혼, 출산, 살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에서 생겨난 단어지. 이 단어의 핵심은 결국 경제적 불안이야.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고? 밀레니얼이 예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 환경 속에 자란 건 사실이야. 1980년 중반 이후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이 보편화하면서 한 자녀에게 자원이 집중되기도 했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성장 과정 내내 경제 실패를 더 많이 보고 자라기도 했어.
IMF의 직격탄을 맞은 베이비붐 세대의 좌절, 상시 구조조정의 서막을 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닥뜨린 X세대의 경쟁을 보고 자랐거든. 경제적 불안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자라났을 수밖에. 안정된 생활은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 아니냐고? 밀레니얼은 대체 뭐가 다르냐고? 베이비붐 세대가 2030이었던 1970-80년대는 군사독재의 시기면서 경제의 급성장기였어.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후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용으로 탈바꿈시켰지.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던 가난한 나라를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일으킨 거야.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다는 자부심이 커. 1997년 IMF 외환위기에 타격을 입긴 했지만 회사의 성장에 나의 성장을 담보했던 평생 직장을 누릴 수 있는 세대였어. X세대에 들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높았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약해지긴 했지만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거나 평생 한 분야에서 일하는 게 흔한 세대지.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어. 하지만 밀레니얼은 처한 경제 상황이 좀 달라. 한국은 2011년 세계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어. 단군 이래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의 출현이라는 자조도 생겼지.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야. 실제로 2018년엔 미국 중앙은행이 밀레니얼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밀레니얼 세대 남성의 평균 소득은 X세대가 현재 밀레니얼 세대의 나이였을 때에 비해 18% 적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선 27%나 적고. 여성의 평균 소득도 밀레니얼 세대가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어. 반면 부채 규모는 그대로야.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소득 대비 큰 빚을 안고 있다는 뜻이지. 중앙은행은 현상의 원인을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꼽았어. 밀레니얼 세대는 금융위기로 인한 심각한 상처를 갖고 있다면서 말이야. 평생 직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밀레니얼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진로의 방향도 계속 수정해야 해. 그렇다 보니 느끼는 위기감도 크고 직장 생활을 바라보는 관점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 하지만 밀레니얼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어. M4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해석이야. 결혼, 연애, 집, 인간관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거지. 포기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 M4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해석이야. 그렇다면 밀레니얼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밀레니얼은 과거 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적이라는 분석이 있어. 사회 경제적 상황이 바뀌면서 조직형 인간에서 개인형 인간으로 변화했다는 거지. 신입사원의 높은 퇴사율만 봐도 알 수 있어. 2018년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퇴사율이 가장 높은 연차는 1년차 이하로 절반 수준에 달했대. 어렵게 어렵게 취업해놓고도 두 명 중 한 명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표를 내는 거지. 신입사원의 퇴사는 기업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야.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지. 조기 퇴사한 2030은 상사 동료와의 갈등, 잦은 야근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퇴사 이유로 꼽았어. 그런데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과거라고 없었을까? 달라진 건 하나야.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하게 된 밀레니얼 세대는 참지 않는다는 것. 부조리한 상황을 참고 견디기보단 목소리를 내고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면 미련 없이 조직을 떠나는 거야. 합리성, 효율성에 대한 가치를 조직 생활의 가치보다 높게 두는 거지. 비선형적 사고도 밀레니얼의 특성 중 하나야. 밀레니얼은 책 한 권을 통째로 읽고 지식을 습득하기보단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조각조각 빠르게 습득하는 방식에 더 익숙해. 2018년 6,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한 페이지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 방식이 아니라 이리저리 건너뛰며 관심 있는 정보만 훑는 방식을 사용했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서 더 유명해진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에선 이를 두고 더 이상 책 읽기를 할 수 없게 된 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 특히 2010년대에 들어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확산하면서 이런 특성은 더 강화됐어. 이 과정에서 동영상은 제3의 언어로 자리 잡았지. 밀레니얼 세대는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다시 동영상을 제작해 정보를 전달해.
과거보다 디지털 역량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 어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대한 감이 좀 와? 아직 왜 그렇게나 출산을 기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럴 줄 알고 다음 편을 준비했지. 다음 편에선 밀레니얼이 워라벨을 외치는 이유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야. 이번엔 어떤 히어로가 함께하게 될지 기대해줘.